어때요? 30분까지 풀어보시니까. 해볼 만하다, 망했다, 그죠? 이번 주는 틀린 것 같다. 다음 주를 기약을 해야 되겠다. 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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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난주에, 예. 예. 아, 그런데 또 하나 이거는 있죠. 이, 그, 사기를 올려준다는 취지로 선생이 평약해 줄 수도 있어요, 문제를. 그런데 그거는 기분만 좋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실전에서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현재는 맹점을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현재 뭐가 정리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있잖아요. 문제를 계속 평이하게 주죠. 그러면 본인이 못 찾는 그 캐치를 못하는 부분의 문제점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만약에 40점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랬을 때 이 모의고사의 특징이 40점을 유지시키려고 보는 게 아니라 40점에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플러스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해하고 이해를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문제를 봐서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이거를 3주하고 4주 차에 이론인데 이게 핵심 이론이 있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다 압축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론을. 그러면 여기서 이론을 다시 한번 들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3회차 모의고사, 4회차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40점대가 된 사람이 이때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론이. 그러면 지금 이론을 배운 지가 또 꽤 오래됐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론이 기억에서 어떻게 돼요?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억은 오래 유지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테마식으로 해가지고 압축 정리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풀어서 이해가 안 되면 요약집에서 찾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24개를 맞출 수 있게끔 해서 시험장에 들여보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네. 네? 어, 올라가죠.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공부 안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공부해야지 되는 거죠. 예. 해마다 그러면서도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예, 문제가 평이하게 나오면 그죠? 한 재작년 정도 문제면은 웬만큼 공부한 사람은 한 70점? 웬만하면 60점 다 넘었어요. 예, 29회 때. 29회 때 말이죠. 제가 오늘 학원에 갔는데 그 양반이 그 한 연세가 한 60대 되시는 그 아주머니인데 지금까지 시험 봐서 학개론이 6점이 넘어본 적이 없었는데 재작년에 학개론이 6점이 넘은 거예요. 그 양반이 공부해서. 그래서 그 양반이 그때는 학개론이 6점이 넘었고 민법이 안 돼가지고 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다시 공부할 때 개론은 6점이 넘었으니까 민법만 하면 되지 그래서 민법에 올인했죠. 그때는 또 개론이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론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 문제는 개론이 평이하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개론 70점, 민법 50점 맞고 학교 간 사람도 수두룩했어요. 그게. 근데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흐름상 민법이 조금 평이했다고 그러고 개론이 상대적으로 조금 힘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공부한 사람은 6점을 다 넘겼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가 입증하냐면 1차 합격자의 숫자 있죠. 1차 합격자가 한 3만 명이 육박했다고요. 그 얘기는 재작년보다 1차 합격자 수가 더 늘어났다고요. 그러면 작년에 1차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요. 올해도 비슷해요. 매년. 매년 1차 합격자는요. 2만에서 3만이 합격을 해요. 요즘은 1차 합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1차는 붙여줘요. 웬만하면. 2차에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2차에서. 옛날에는 1차를 합격하면은 2차 시험은 90%가 합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2차를 열심히 공부 안 하면 6점 안 나와요. 떨어진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매년 건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푸셔가지고 틀린 파트 있잖아요. 거기를 보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설명 듣는 걸로 끝나면 다음 주에 아무리 해도 플러스가 안 되죠. 그걸 틀린 파트를 내가 공부를 해야지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마이너스로 가면
전주에 틀린 거는요, 이번 주도 틀린다고요. 구성을 달리해도. 그럼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은 다가오고 초조하기 때문에, 그죠? 뭔가가 방법이 없을까? 그래봐야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다 알려주더라도 못 맞춰요. 왜냐하면 답이 200개예요. A형이 6개 과목에. B형도 200개예요. 그러면 답을 400개로 외운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1차 민법하고 학개론의 답이 있죠? 80개잖아요. 그러면 A형 80개, B형 80개니까 160개잖아요. 160개를 못 외워서 떨어진 사람도 있다고요. 답을 알려줘도. 그러니까 이론이라도 잘 해주세요. 그죠? 지금 성적이 안 나온다고 우울한 거잖아요. 그죠? 왜 지난주보다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그러면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가? 아니,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데 성적이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도 보질 않았다 그러면 지난주하고 성적이 비슷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푸신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성적이 안 올라갔어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요. 실수 있잖아요. 실수. 실수와 착각이 줄어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번 실수와 착각을 4개에서 5개를 한다고요. 실수와 착각을 만약에 안 했으면은 이만큼 플러스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다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31번, 32번, 33번, 뭐 34번 이런 것 있죠. 이런 애들은 그냥 맞춰줘야 되죠. 어? 자, 31번에 관리 방식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31번은 답이 4번이에요. 자, 자치 관리라는 게 우리가 자가 관리죠. 자가 관리가 있고 이 외주 관리 있죠. 위탁 관리.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관리가 돼요? 위탁 관리가 전문가적인 관리니까. 그러니까 걔가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이 되죠. 그렇잖아요. 자관리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1번은 답이 몇 번이다? 네, 4번이에요. 근데 이 관리 방식에서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2번에 위탁 관리는 전문적인 계획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기밀 유지 및 보안은 불리하죠. 기밀 유지가 제일 잘 되는 거는 자가 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넘어갈 때 과도기적인 관리 형태가 혼합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춰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2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 있죠.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시장 체계를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라고요. 그렇죠. 시장이 고도로 국지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기 1번에 지역 시장이 아닌 전국적 시장을 형성한다 그랬으니까 걔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부동산 상품의 고가성이 있죠. 상품이 비싸니까 시장 참여자의 수가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는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거래 시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있죠. 비대칭성이라는 게 정보가 부족하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또 불완전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4번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잖아요. 판매자하고 구매자가 소수인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러니까 가격 기능이 불안정하니까 누가 개입을 자주 해요? 정부가 시장에 자주 개입하는 경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3번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 물어봤죠. 그렇잖아요.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여러분들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죠. 예,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 거잖아요. 그럼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막 1번에다 줬잖아요. 정부가 건축 허가 요건을 완화하면 신규 건설이 침체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강화하게 되면.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조절 정책은 일반 경기의 조절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반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많이 쓴 게 뭐냐면 부동산에 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일반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커진다고요.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요건으로 많이 쓴 거죠.
그다음에 장기 주택 저당 대출 제도의 활성화 있죠.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을 쉽게 해주죠. 그다음에 프레트 파이낸싱 있죠. 얘가 대표적인 개발금융이라고 해요. 개발금융이 공급자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에 기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지금 설명을 들으신 바에 따르면 31, 32, 33 있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데서 실수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틀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이거를. 근데 표정이 보니까 다 맞은 건 아닌 것 같군요. 그 다음에 34번에 여과 아시죠? 자, 여과 보면은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예, 네, 하향 여과. 이거는 하위 계층에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고요. 상위 계층에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게 하향 여과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되지는 않고 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얘는 뭐가 발생한 거를 공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시장에 보면 고급 주택이 있고 중급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 저급 주택이 있을 때 여기서 주어지는 효용이 있죠. 예, 고급 주택은 30, 중급은 20, 저급은 10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을 때 이 효용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줄어든다고요. 그게 1년에 1씩 줄어든다 가정할 때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얘는 20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얼마로?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제로. 그러면 이 논리상에서는 정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저급 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고급 주택 있죠? 얘가 이제 제로가 되니까 여기서 새로운 무슨 주택이? 재개발돼서 고급 주택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일로 이주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주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공가가. 그거로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주하면 여기도 공가가 발생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 지문에 보면 여과 2번에 여기 보면은 2번 지문에 여과 작용은 기존의 재고 주택이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의 흐름이 변할 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틀린 거는 4번에 침입 등에 의해서 하향 여과 과정이 반복이 되죠. 그러면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이 증가하죠. 감소한다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34번에는 답이 몇 번? 4번. 여과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5번에 제주도 원가 구하는 것 있죠? 예. 우리가 제주도 원가 할 때 비용을 계산해야 되죠. 거기 보면은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있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제 이윤이 있죠. 개발사업제 이윤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얼마로 봐야 되냐면 5억이겠죠. 그죠? 예. 5억인데 거기 보면은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죠. 근데 기준점의 건축비 지수가 얼마예요? 120. 그러면 100분의 120이니까 1.2죠. 5억 곱하기 1.2 하면 얼마? 6억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10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20%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6억인 상태에서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예요? 1,500이잖아요. 6억을 1,500으로 나누면 40만 원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이 1번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36번 아시죠? 이거 거래사례법에서 이거 했었죠. 분모가 무슨 부동산? 사례 부동산. 그죠? 분자가 무슨 부동산? 대상 부동산. 다 기준은 100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비율을 수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세하면은 더해주면 되고, 열세하면 뭐 하면 된다 했어요? 빼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보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몇 프로 열세야 돼요? 5%. 그럼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100이고 얘가 몇 프로 열세하다? 5%. 그럼 5 빼주면 돼요. 그럼 100분의 95죠. 그러면 0.95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에서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 대상 부동산이 몇 프로 우세해야 돼요? 응? 3%.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그대로 100이고 100 플러스 3이잖아요.
100분의 103이니까 1.03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아, 네 번째.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서 대상 부동산이 몇 프로 열쇠야 돼요? 4%. 그러면 100에서 4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96이니까 0.96 나오겠죠. 그럼 얘가 3개 곱하면 되잖아요. 0.95 곱하기 1.03 곱하기 0.96 있죠. 예. 네. 이거 때리게 되면 1번이 나오겠죠. 그렇죠? 딱.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난이도로도 출제됐던 선례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감정평가 3방식에 가서 거래사례비교법은 학생분들이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 거예요. 특히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건 진짜 간단한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싫어했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 나오면은 맞출 수 있으니까 계산을 내면 이런 거를 자꾸 내주면 좋겠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계속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제만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7번에 보면요. 과거 대학가에는 하숙집이 많았죠. 근데 최근에는 원룸 등의 독립주거시설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학생 선호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용도가 시장 선호도와 적합하게 되는 경향을 뭐로 설명할 수 있냐고 물어봤죠. 이게 4번의 적합의 원칙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대학가를 가면 옛날에는 왜 한옥구조에 기와집 뭐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하숙집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속칭 원룸 주택들이 이렇게 들어서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를 찾을 때, 주거를 정할 때 하숙집보다는 원룸으로 된 독립된 주거 공간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러면 선호도가 이쪽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주변에 있던 한옥들이 자꾸 이렇게 어떻게 돼요? 원룸 주택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게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여기 옛날식 한옥 있죠? 그 옛날식 한옥이라고 해서 꼭 불편한 건 아닌데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한옥은 감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38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하라고 그랬냐면요. 수익가액을 구하라고 그랬죠. 수익가액. 수익가액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환원 이율로. 이렇게 환원할 때. 근데 여기서 환원 이율은 몇 프로라고 줬어요? 예, 10%. 100분의 10이니까 얘 0.1이고 얘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유효 총소득을 줬죠? 유효 총소득이 얼마예요? 2000. 거기서 이제 경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비 300만 원 경비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경비로 들어가죠.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들어가죠. 소멸성보험료니까. 그 다음에 수도료 들어가고 재산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공제해줘야 되죠. 근데 원리금 상환해가지고 영업소득세는 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죠. 그러면 2천에서 얼마 빼주면 돼요? 500만 원 빼주면 되죠. 그럼 2천에서 500 빼면 남는 게 얼마예요? 1,500이잖아요. 그럼 1억 5천이죠. 뭐. 이게 0.1이면 위의 금액의 10배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답이 몇 번? 4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거예요. 경비를 공제할 때 실수와 착각을 해서 경비 공제를 잘못하게 되면 값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틀리면 억울한 거죠. 나중에 나왔을 때. 그죠? 분명한 거는 개인적인 노력을 조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자, 만약에 1회 모의고사 봤을 때 40점 나왔어요. 근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하면 2회차 또 40점이에요. 절대로 그 이상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론 하는데 이론 듣는 것만 하고 내가 그거를 계산하려고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3회차를 맞이하죠. 그러면 역시 또 40이에요. 계속. 그러면 40을 맞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알고 있는 내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혀 없으면 40점도 안 나온다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봤을 때는 15점, 20점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은 여기까지는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60점이 되려고 그러면 플러스 8개 돼요. 플러스 8개.
그러면 1회차하고 2회차를 놓고 비교해 보세요. 내가 몇 번에서 많이 틀렸는가. 그렇죠? 그러면 거기 틀린 게 2회차하고 비교해 보면 같은 데서 또 틀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선생이 틀림없이 이게 3회차, 4회차 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보완하시면은 갑자기 이게 수직 상승한다고요. 그리고 뭐를 줄이고 실수를 줄이고 응? 그거를 하시게 되면 개선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변화가 없어요. 그죠? 응?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성적이 좋아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를 한 2시간 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응? 그렇지 않아요?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래가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중에 한 10분의 1만 실천하셔도 충분히 된다니까요. 그죠? 집에서 혹시 공부 방해하는 사람 있나요? 네. 아 이것도 촬영해서 이렇게 나가게 보았는데 이 학원에 가면 특강하잖아요. 특강을 하면 통상 한 6시 내면 끝나거든요. 네, 근데 집에다가는 한 10시에 끝난다고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들으시고 수업 마치고 점심 간단하게 드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 2시간 정도라도 투자를 하시면 틀림없이 개선이 돼요. 집에 가시면 공부 안 될 거 아니에요. 하기 쉽지 않잖아요. 집중하기가 온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확보해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자, 39번에 가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를 물어봤죠. 그죠? 예. 예, 지난번에 했었지만 인근 지역 나오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뭐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얘기를 하죠. 그죠? 수익 환원법 아시죠? 가액 구하는 거. 가수환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죠? 임대료 구하는 거는 임수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수익 분석법이라고. 여기서 틀린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네, 4번은 수익 분 적산법이 아니라 뭐를 설명한다. 예, 그거는 수익 분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익 분석법에서는 순이익 플러스 필요 재경비 있죠. 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적산법이 있죠. 적산법에서의 여기서의 적산임료 있죠. 얘는 기초가액 있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고요. 예, 기대이율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뭐를 가산해서 예,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9번에는 답이 4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40번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표준지 공시가 있죠. 공시사항은 정리해 두셔야 된다고.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은 물어봤어요. 그리고 표준지의 공시가도 지문으로는 여러 번 등장했어요. 그죠? 예, 40번의 답은 5번이에요. 다 들어가요. 예. 여기에다가 지세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요약집 등에 대해 보면은 이거 다 정리해서 드렸다고요.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정확하게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보지를 않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봐줘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40번까지 이렇게 풀어보신 거예요. 5번이라고. 그죠? 이게 푸시고 나면요. 아쉬움도 남고요. 예, 그 다음에 뭐를 내가 조금 봐야겠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완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있을 때 그 테마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제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치러보니까 약하신 게 경제에 약하시고요. 탄력성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대론도 용어가 또 확실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투자론도 조금 힘들고 금융도 정리가 안 되는 게 있고 간평도 정리가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압축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아니 어떻게든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대로 우리가 쓰러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중에 안 돼 봐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나 듣지. 그러니까 돼야 된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시험이 끝나서 바깥 양반한테 가서 이게 흔들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자격증이라고. 예. 괜히 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깥 양반에 가서 이게 학원 등록증이래 뭐 이런 거 얘기해 봐요.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네.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뭐 신경 쓰고 이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점수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본인이 느끼시겠지만 처음에 성적이 나온 이후로 뭐 예전에 그런 게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어떤 친구가 공부하러 나왔는데 현업 저기 그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친구예요. 나왔는데 그 친구가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는데 28개인가 나왔어요. 학개론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다음서부터 아이고 이제는 뭐 이거 뭐 내가 조금만 하면 되겠지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그냥 강의만 이제 듣는 식으로 이렇게 쭉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28개를 기점으로 점점 개수가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나중에 결국은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권유했냐면 한 두 달이라도 휴직을 해봐라. 휴직을 하고 올인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지. 이 상태로 가면은 내가 볼 때는 그걸 가능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마침 그 중개사무소가 누님이, 친누님이 하는, 운영하는 데여가지고 얘기를, 양해를 구해서 두 달간을 갔다가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1차 된 거예요. 그게 점수가 있었을 때요. 이 점수가 계속 이 점수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해도나 이런 게 높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 그때 몰랐던 부분을 따는데 공부하고 이제 좀 됐어요. 다시 보면 예. 또 이제 처음에 예. 아, 이제 좀 그랬던 부분 까먹고 이제 공부해도 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예.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총론을 하고 경제를 갔는데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방황을 좀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얘가 또 잊어먹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얘가 조금 넘어가서 어디 또 나가면. 투자 나가면 얘 또 공부하면은 또 잘 안 되면은 또 방황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이것도 다 까먹어가지고 다시 또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만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도 손을 놓으면 또 떨어지고 이러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잊어먹지 않아요. 용어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외운다는 얘기 하시는데 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용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으면 외우지 않고 범위가 많이 좁혀져요. 간결하게. 그런데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외워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학계로는 외워서는 답이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민법하고 학계로는. 그래서 1차가 공부하는 시간이 긴 거예요. 2차는 외운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요. 1차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용어 하나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 안 되면. 탄력성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알게 아는 거하고 확실히 아는 거 틀리다니 그 미세한 차이가 점수의 차이가 나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